에브리를 담아놓은 곳인데 각자의 취향과 각자의 선호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여러 가지 이렇게 재료들이 모여 있는데 한번 잘 골라봅시다. 누가 가장 잘 맞는지 한번. 그냥 오케이. 네. 먼저 여기 뒤에다가 이거를 쌓여있네요. 보라색이 나올까요? 그냥 개인의 안면이죠. 핑크와 파란색이 이렇게 생각하고 예. 아 벚꽃이 하고 싶었는데 산자스. 아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뽑아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까? 우리 게임 게임 몇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아니 그럼 가위바위보 하자. 아니야 나 아니 진짜 가위바위보 하자. 이게 생각보다 재미가 워낙. 왜냐면 이쁜 게 너무 많아. 그래. 그럼 벚꽃 하고 싶은 사람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하세요. 벚꽃 하시는 분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어차피 안 된 거야. 어차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거야? 그냥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야. 이 카테고리 진짜로? 그럼 나 이거 말이 이런 거였는데. 아니 이거 카테고리였어. 연세랑 해군 홍보 다니고. 어 그래 좋네. 엔카. 엔카송이 퍼진다. 뭐야? 해군이 남편이 윤수한테 거북이 관리 공간 그랬어? 그런 거를 계속 선물했는데 귀여워 닮았어. 그 인형이랑 막 이렇게. 종기랑 무슨 정신세계예요? 저는 그게요 평화로운 종기마을이에요. 평화로운 종기마을에 이제 쿠미가 살고 있고요. 쿠미 한 3대째 자손이에요. 탈색이 죽어가는 거 같아요. 3대째 자손. 쿠미 셋째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이쁘잖아요. 그런 이뻤었어요. 아무 의미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라디오 약간 이런 그런 옛날 같은 거 좋아하니까 쿠미가 그 라디오 위에 놀고 있는 거죠. 나무 옆에 사과가 굉장히 탐욕스러워. 그쵸. 항상 경계하자. 경계하자. 종기를 경계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런 항해, 우리의 이 여정, 예? 그걸 이제 뜻하기 위해 엔카와 이 저기 키를 넣었어요. 홍원이 형은요? 저요. 왜 강아지에다 왕관을 씌우고 계시네요? 완전 이 왕관이 너무 쓰고 싶은데. 아까부터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왕이 되고 싶은 거죠. 네,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대상이다. 왕 대상. 저는 이 방금 생각이 났지만 Under the Tree 제가 너무 극장 같은 느낌인데요. 들으세요. 네. 제가 병 여기가 제가 병아리고요. 들으세요. 보이시는 분이죠. 짹짹 해주세요. 여기가 나 병아리고. 와 이게 사람들 정신 상태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Under the Tree가 약간 그 신스 소리 있잖아요. 그 디스코 약간. 디스코. 신스에서 갑자기 디스코가 되고. 그냥 해요. 은근히 낯선이에요. 그리고 내가 해산물 좋아해. 그리고 제가 강아지가 있고 그 강아지한테 호삐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얘한테 왕관 씌운 거고 아 왕관아 내가 봤을 때 이 왕관은 강아지 게 아니에요. 왕관을 거꾸로 씌우는 게 왕관 왕관을 견디려는 왕관을 쓰는 자세로 무게를 견뎌라는 말이 있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넣으면 이거 다 쓰러지겠죠 왕관이? 모르죠. 고정될 수도 있는 거죠. 해봐야죠. 지금 붙여야죠 그러면. 쓰러질 것 같죠. 약간 눈으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 가슴에 자막이 없다는 어디 한번 넣어봐라 약간 이런 식의 지금 눈빛이신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원이 거는? 나 아직 좋아했으면 좋겠다. 윤석 거? 아 심플한 게 될 것 같아. 아 근데 야 이거 매력 있어. 그냥 이 생명나무 가운데 딱 그리고 윤수의 그 짧은 일생 축구선수가 꿈이었었고 트럼펫 아직도 배우고 싶고 지금 기타를 치고 있고 해군 홍보단 갔다 왔고 군대는 해군을 다녀왔고 그 연수의 짧은 이런 아주 완벽해네. 어차피 팬분들한테 드리고 오기 때문에 그런 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세상은 다 그리고 저는 되게 미니멀리즘을 좋아하기 때문에 확실히 여백이 있어야 예쁜 것 같아요. 저도 네. 깔끔한 거 음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여백이 있어야 예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또 나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뭐죠? 아저씨? 아니 의외가 있는 거니까
깜깜치 않았거든. 어. 왜냐면 나 나는 아니 미니멀리즘이서 맥시멀리즘도 있는 거잖아. 오래 그렇게 채워야 되는 줄 알고 근데 한참 얘기하다 갑자기 눈이 이렇게 아주 화나는데 말을 바꾸네. 아니 내가 너무 많이 넣었나 봐 모래를. 아 괜찮아요? 아니 개성이죠. 모래를 3층 네? 뭐라고 해야 돼? 3층 모래. 3층? 3층 모래? 3층 모래를 했고요. 피아노 와 써줄 수 있겠니? 그리고 약간 제 뭔가 방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방 방에 피아노가 있고 의자가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함께 하는 너무 귀여운 동물이 쿠미가 맨날 제가 피아노를 치면 거기 와가지고 옆에 진짜 신기해. 애교 부리는 거예요 이거? 응 진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러고 피아노를 계속 들어. 진짜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래서 그걸 넣고 그게 피아노를 피아노 소리가 알겠어. 나무에다가 씌워야겠어. 그냥 안 씌우면 안 돼? 아 씌우면 혼연이 누군가로 와 많이 되고 싶은 거 같은데 많이 되고 아니요? 아니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비밀이야? 얘가 하고 있을 거 같아. 됐다. 그래도 너의 뜻이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아니 사진이 어떻게 해요? 너의 뜻이 나는 그냥 우리랑 우리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했어요. 음악도 있고 같이 여기서 바다 건너서도 가고 이렇게 구름 하늘 날아서도 가고 또 젤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음악도 있고 아주 좋죠? 네 저희 아쿠아란트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로 이 왁스를 딱 부어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펄까지 딱 예. 야스 그럼 왁스를 붓겠습니다. 오케이 예. 약간 왁스 샤워를 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좋아 딱 붓다 어 아니야 왜 뭐가 움직여? 거품 좀 들어오지? 아 오늘 저희 아쿠아리움까지 만들어봤는데 야 어떠세요? 24시 함께 오밀조밀 함께 만드는 저희한테 좋은 추억이고 내가 갖고 싶을 만큼 나와야 돼. 그러면은 같이 응원하세요. 응원 나 같이 응원하시면 됩니다. 딱 주면서 이렇게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가져갈 거야. 근데 좀 마음에 드세요? 받으신 분들이 좋아해주실 거예요. 이게 불 끄고 보면 더 엄청 이쁘대. 그럼 혹시 지금 불 잠깐 꺼볼까요? 하나 둘 셋 오 보이란다 매력이 있네. 자 이게 진짜 그거 뭐지? 어떤 신비롭다. 아 그리고 나 이게 색깔이 진짜 진짜 예쁜 거 아니야? 이게 제일 예쁜 게 지금 아 되게 블루의 바다 포도 같다. 바다 아 그거 미숙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단독 콘서트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기대 부탁드리고 정말 저희는 설렘으로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공연 설레고 기다리시고요. 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를 우리 팬분들과 함께 에브리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얘 내 마음을 쏟았어. 이 아이가 내 마음을 가져갔어. 그래서 이걸 가져가시는 팬분은 내 마음 그래. 네, 제 마음을 정말 많이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의 나름의 스토리와 나름의 정성과 그런 것들이 담긴 우리 10월에 우리 단독 콘서트 우리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음악들과 무대들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이게 진짜 가을 되잖아요. 되게 좋은 그럼 이제 딱 거기 잠시라도 방에서 딱 틀어놓고 들고 그렇지! 시라도 공부를 안 하지 않았는데 알겠어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W24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